안녕하세요. 짐블로그 채널입니다. 오늘은 네, 렌즈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에다가 네, 여기 보이시죠? 네, 주황 색깔의 G마스터 렌즈입니다. 이 렌즈 같은 경우는 풀프레임 광각 준 렌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게가 상당한데요. 한 680g 정도 된다라고 하니까 0.5kg보다 좀 더 나가는 네, 그런 무게입니다. 이 렌즈의 크기 같은 경우는 제 스마트폰이랑 비교를 하면 네, 한 이 정도 크기, 그 다음에 네, 옆모습은 네, 한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디랑 연결하지도 않고 렌즈를 들고 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연결 먼저 빨리 하고 이 카메라의 결과물이 어떤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렌즈 교체부터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영상 잘 보셨나요? 이렇게 해서 소니 1635 f2.8 GN 렌즈로 교체를 하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 저를 찍고 있는 거는 16mm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설명드리게 되면 최소 초점 거리는 28cm라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18105 렌즈랑 비교를 하게 되면 거의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그래서 가까이 만약에 가게 되면 네, 초점을 못 잡는 경우가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런데 AF 속도는 그래도 제 거보단 좀 빠른 편인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필터 구경이 82mm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가지고 다닐 때 누가 봐도 좀 좋은 렌즈를 사용하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인식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렌즈 같은 경우는 광각 렌즈인데 뭐 줌까지 들어있고 거기에다가 F2.8 조리개가 2.8로 고정이에요. 그 소니의 상징인 그 주황 색깔의 G 딱지까지 붙어 있죠. 그래서 그런지 출시 금액이 약 한 280만원 정도 되어 있고 제가 최저가를 찾아보니까 한 200만원 초반대 네,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렌즈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 그 커스텀 버튼이 따로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는 초점 고정 모드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메뉴에서 뭐 커스텀 버튼을 설정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해요. A7 기종에서는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제가 잘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알파6400에는 그 버튼을 커스텀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는지 저는 잘 못 찾겠더라고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AF, MF 그 스위치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줌 같은 경우는 제가 가지고 있는 네, 18105mm를 보시게 되면 줌을 아무리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더라도 네, 여기가 이제 변하는 그런 건 없었거든요. 늘어나거나 뭐 줄어들거나. 그런데 이 렌즈 같은 경우는 일반 줌 렌즈여가지고 이것을 당기게 되면 실제로 이제 렌즈가 왔다 갔다 이제 하는 네, 일반 줌 렌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렌즈 자체가 풀프레임 바디에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손떨방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알파6400 같은 경우는 바디 자체에 손떨방이 없다 보니까 이 렌즈를 썼을 때 거의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서 사용을 해야겠더라고요. 만약에 뭐 그냥 돌아다니면서 촬영을 한다라고 하면 되게 집중해서 촬영을 한 다음에 소프트웨어에서 편집할 때 고정을 해주는 네, 그런 방법을 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짐벌 좋은 거 하나 끼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제가 신기한 점 하나를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후드를 제가 뺐는데 여기 후드 자세히 보시면 네, 후드에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정 버튼을 이용을 해가지고 뭐 고정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푼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제 거는 이제 G렌즈이긴 한데 네, 얘는 주황 딱지가 없죠. GN렌즈가 아니죠. 이거 같은 경우는 버튼이 따로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힘으로 넣어닫는 건데 이 렌즈는 역시 좀 비싼 값이 이런 데서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다시 끼고 네, 여기 소리 들어갈진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딱 하고 네, 고정이 됩니다. 아, 까먹고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네, 여기 스웨이드예요. 스웨이드 안쪽이 되게 약간 고급져가지고 280만원이 여기 후드에 돈을 쓴 건가? 자, 그러면 제가 이 렌즈를 사용을 해보면서 장점과 단점들 좀 이런 식으로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분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또 이 카메라를 가지고 좀 먹을 것들을 좀 찍어봤는데 간단하게 한번 보고 오시도록 할게요.
And I just gotta keep it cool. And I'll be treated like a tool. So don't be acting like a fool. Look at you sobbing like a moon. Tryna get everybody's cool. Go ahead and drop into the pool. It might just be the time for you to do better for yourself. Do better for yourself. 자, 그러면 장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렌즈의 조리개 자체가 F2.8로 고정이잖아요. 막 줌을 왔다 갔다 하더라도 F2.8 고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두울 때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저는 장점으로 좀 보였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 반? 6시? 네, 그 정도 되어가지고 외부가 살짝 좀 어둡거든요. 어둑어둑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이 렌즈가 어느 정도 밝기를 좀 유지시켜주는 것으로 좀 보여졌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보케가 약간 기본 이상? 네, 지금 이렇게 해도, 그러니까 제가 다 날아가죠? 이 정도 되고, 만약에 줌을 더 사용한다라고 하면, 네, 뒷배경까지 이렇게 다 날아가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까도 제가 몇 번 언급드리긴 했었는데, 그 고가의 상징, 네, 주황딱지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 자체로 이득을 좀 어느 정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이 제품은 비싼 제품이다, 그렇게 소니에서 아예 지정을 해서 보여주는 점, 네, 그게 좀 장점이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그리고 커스텀 버튼들이 있다는 점이 장점이었는데, 알파 6400에서는 제가 그 기능들을 그렇게 잘 사용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 성향에 따라서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없을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렌즈 자체 그렇게 버튼을 넣어줬다는 것 자체에서는, 네, 좋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 렌즈의 구간이 16mm부터 35mm까지다 보니까 배경을 찍을 수 있는 광각부터 그 어느 정도의 인물 촬영까지 가능한, 네, 그 정도를 커버한다는 점에서는 확실히 되게 메리트 있는 렌즈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렌즈 자체가 어느 정도 해상력이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풍부하다라고, 네,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쪽 전문 분야도 아니고 그냥 일반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잘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어서 단점으로 넘어가게 되면 렌즈가 무겁습니다. 680g, 뭐 키로수로 한다고 하면 1kg가 좀 안 되는 무게죠. 그리고 이 렌즈가 풀프레임 렌즈다 보니까 알파 6400에서 사용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점이 있었어요. 그 163으로 환산하게 되면 그 크롭바디에서 사용을 하면 24mm에서 52mm, 약간 애매하죠. 거기에다가 이제 손떨방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의 미러리스에서 사용하는 데는 문제 없으나, 제가 사용하는 이 알파 6400에서 사용하기에는 손떨방이 약간 구입하기에는 애매한 점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보여드리긴 했는데, 줌을 할 때 이 렌즈가 튀어나오는 거, 약간 전자식 줌이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좀 괜찮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 렌즈 자체는 사진 찍을 때는 되게 괜찮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영상 촬영을 한다라고 하면 약간 미묘하게 그런 줌 할 때, 네, 조금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렌즈를 사용하기 전에 시그마 렌즈도 좀 사용을 했었잖아요. 시그마 렌즈에서 제가 특히나 놀랐던 게 AF 속도가 진짜 빨라요. 그게 단렌즈라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찌되었든 뭐 이 렌즈 거의 한 300만원 되는 금액인데도 AF 속도가 그 시그마보다는 확실히 좀 느린 점이 있었어가지고 조금 아쉬운 게 그 부분에서 있었어요. 약간 기대에 못 미친 느낌? 그래도 제가 사용했던 1805mm보다는 좀 AF 속도가 빠르기는 빨랐습니다. 그런데 고가의 장비다 보니까 AF 속도가 엄청 빠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사용해본 렌즈를 비교를 한번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장점 단점을 정리를 하긴 했는데, 확실히 이 렌즈 좋기는 좋습니다.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서 불만이었던 거는, 네, 손떨방. 네, 손떨방이 없어가지고 알파 6400에 좀 잘못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고요. 그런데 뭐 금액 대비로 보면 그냥 손떨방 그냥 하나 넣어줬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 뭐 렌즈들을 구입하실 때 뭐 제 영상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상들도 정말 많이 참고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렌즈를 추천드린다 아니면 추천 안 드린다 그렇게 분류하기보다는, 렌즈군을 선택하실 때 그냥 여러 가지 도움이 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방금은 세워두고 촬영을 했지만, 네, 이런 식으로 걸어다니면서 촬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네, 흔들림은 한 이 정도, 알파 6400에서 흔들림은 한 이 정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알파 6400에서 들고 다니면서 촬영하기에는 살짝 무리가 있고, 뭔가 피사체를 잡고 촬영을 한다? 네,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네, 되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거워. 렌즈가 워낙 무겁다 보니까 방금 이렇게 걸어오면서 이렇게 간단하게만 한번 촬영해서 보여드려봤고 대충 한 이런 느낌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소니 1635 F2.8 GM 렌즈에 관해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맞춰봤는데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렌즈 자체가 제 렌즈가 아니라 지인을 통해서 빌린 거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제가 뭐 지인한테 물어봐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와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